안녕히 주무셨나요? 제 분갈이 동영상을 보시고 제가 화분을 몇 호를 쓰시는지 궁금하시다고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화분을 답으로 제가 짧게 동영상을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자, 보면은 제가 분 삽목할 때 쓰는 거예요. 삽목하는 거는 아주 작은 사이즈인데요. 이 화분은 정확하게 몇 호, 몇 호, 몇호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센치분, 몇 센치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가서 대충 보면, 아, 요 정도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져오는데, 요게 이제 삽목하는 거, 그다음에 삽목이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제대로 심는 그 단계, 그리고 성장을 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다시 한번 갈아주는 화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성장이 좀 멈췄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어른이 된 사이즈거든요. 어른이 된 사이즈는 이거고, 이제 나무들이 커지는 애들 있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게 이제 이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센치를 재서 말씀드리면, 처음 삽목하는 아이는 한 지름이 8cm 정도 되는 거, 8cm 정도 되는 화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삽목할 때쓴게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삽목이 성공을 해서 옮겨 담는, 그리고 다른 데서 10cm 화분을 사서, 그러니까 이제 그 파는 거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문해서 들어와서 처음으로 적응시키는 거는 요 화분을 써요. 2cm, 이게 12cm 화분이거든요. 그냥 인터넷에서 오는 거는 그 플라스틱 분. 이거죠, 이거.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10cm 분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러면 제가 지난번 HS 플라워에서 받은 화분 같은 경우는 10cm가 한 5천원 정도짜리 그걸 받았었는데, 보편적으로 이 사이즈에 와요. 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니까 막 개화기 전에 받으면 화원들은 좀 빠르잖아요, 개화기가. 그 꽃이 이렇게 달려서 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여기에서 받으면 꽃이 안 달려서 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게 10cm 분인데, 요걸 옮겨 담는 애는 얘는 12cm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죠. 왜냐하면 제가 여름철에는 가급적이면 여기다 심으려고 해요. 과습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은 이제 보통 이 15cm, 지름이 15cm. 그러니까 지름은 14cm고요. 전체적인 걸 보면 한 16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름 14cm. 얘하고 얘하고 보면 얘는 지름이 이제 11.5cm, 뭐 이 정도? 11cm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 정도 사이즈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9.5cm 이 정도 되는 거죠. 지름하고 이제 전체적인 그건 좀 틀린데, 대충 이렇게 보면 얘는 이제 11cm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지름이 이제 14cm, 많이 커지죠. 근데 요 정도 돼야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는 날씨가 건조하기도 하고, 또 물을 그렇게 많이 자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사이즈가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로 넘어오는 거는 요 사이즈가 이제 17cm 정도, 지름이 한 16.5cm 이 정도 되는 애인데, 이 화분을 쓸 때는 이제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 됐을 때, 그 다음에쯤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의 1년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제라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구입한 리갈 제라늄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옮겨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랄개 제라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보통 잘라서 삽목을 하든가 좀 덩치를 좀 줄여주죠. 아니면 외목대로 만들어 버리든가. 그래서 여기로 가기가 좀 그런데, 조랄개 제라늄 같은 경우는 20년에서 30년까지도 산다고 하니까 되게 제대로 나무도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있는 사진들 보니까 제대로 나무처럼 보이는 애들도 있어서 여기를 좀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이즈가 지름이 21.5cm짜리. 제법 크죠? 예. 근데 이게 있어요. 어느 회사 제품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생긴 애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끼가 끼고 좀 지저분한 느낌들을 좋아해요. 야외에서 키우기 때문에. 근데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걸 막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화분, 그냥 막분이라고 얘기해서 가격도 싸고 다 좋고.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다르죠. 요 끼긴 했는데 제가 일부러 그냥 놔둬서, 근데 깨끗이 씻으면 정말 새것처럼 됐는데, 독일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요런 상태거든요. 이 독일토분 같은 경우는 얘처럼 글쎄 뭐 이렇게
수분이 이쪽으로 직접 숨을 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깨끗해요. 실내에 놔도 이끼 같은 걸 별로 안 끼고 씻었을 때도 깨끗하고 닦을 때도 요 표면이 매끈해서 잘 매끈되고 매끈하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 독일 토분이라고 하는데 뭐 독일에서 했겠어요. 얘가 중국이겠죠. 질문하신 거에 뭐 이렇게 만족스러운 답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막 그렇게 프로는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프로. 많은 경험으로 그냥 저도 좋아서 하는 프로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화면에서 제가 어떤 트레이를 쓰고 있는데 그 트레이 이름이 뭔지를 물어보셨는데 그때 화면에 나왔던 트레이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눈썰미가 정말 대단하세요. 자, 이걸 먼저 정리를 먼저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먼저 놓고 트레이는 이거예요. 베고니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베고니아를 대량으로 삽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트레이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가 이제 물층이 생길 수 있게 턱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뚜껑이 이렇게 있어요. 이 뚜껑이 있어서 보온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게끔, 그리고 심지어 여기로 이렇게 구멍을 막고 또 이렇게 돌려서 뚫어주고 하는 요 장치가 되어 있는 트레이인데 가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한 2년 전에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인터넷에 베고니아 삽목 뭐라고 해야 될까? 요게 좋은 점이 뭐냐면 삽목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물이 빠져요. 그럼 밑에 물이 조금씩 고여 있겠죠. 마르지 않는, 그러니까 삽목할 때 중요한 게 과습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마르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르지 않게끔 밑에 잔잔해서 습기가 공급이 되는 그걸로 괜찮더라고요. 삽목하는 기간 2주 정도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요거를 내가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안 썼지? 라고 하면서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음에도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 거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금방 얘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 올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질문해 드릴 수 없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